면책증이 5만 원이나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사주면은 아주 네 게임을 이지하게 진행할 수 있죠. 이러한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요. 제가 빛독촉 퀘스트를 한 번 더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딱 5만 원 들거든요. 이게 다섯 개 되는데 이걸 갖다 이렇게 해주고 자 아테네 기항에서 교역소 구입. 미술품이 특산이래요. 카카오 TV 호에다가 잔뜩 실어가지고 주라. 자 여기 못 들어가죠 지금. 밤에 들어가서 자 대여관 가서 볼까? 네 맞아요. 아 그거 네 그거 모바일에서는 제대로 나오는데 네 그 뭐냐 PC에서는 이제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개판으로 그냥 냅두더라고요. 모바일에서 아직 잘 나옵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 미술품을 왔다가 싹 팔아주고요. 자 면세증을 가지고 있군요. 자 지금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 조선소에 뭐 좋은 거 있나 한번 볼게요. 중고선 구입. 오 갤리온 있네. 어 갤리스 있다. 갤리스 그래. 요 갤리스 요거를 갖다 하나 사야 되죠. 요거 좀 이따가 하나 살게요. 돈 좀 벌어가지고 저어가지고 이제 어 뭐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교육하면은 돈 좀 더 벌리겠죠. 이거 한 두세 번만 왔다 갔다 하면은 한 세 번 정도만 두 번 정도만 왔다 갔다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네, 저거 살 수 있는 돈 나오거든요. 와 아까 금괴 일곱 개 있었는데 지금 열세 개 됐죠? 두 배로 불어나는 마법. 자 여기 조선소에도 뭐 있나 한번 볼게요. 오케이 쓰레기네. 버스 같은 거도 팔고 있어. 버스 어 쓰레기네. 돈이 많아지니까 계속 애들이 돈 올려달라고 임금 올려달라고 난리치네. 자 이거 싹 팔아주고요. 자 구입 면세증을 가지고 있죠.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싹 챙겨 이렇게 좋아. 금괴 7개 금괴를 갖다가 한 20개 좀 넘게 있어야지 아마 저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야지 사고 또 이제 뭐냐 교역할 수 있으면 자금이 많겠죠. 식량이 불안하고 며칠 굶는다고 안 죽는다 얘들아. 그렇지? 개기야 좀 해주고요. 잠깐만 자 여기서 보급을 조금만 해줄게요. 좀만 해주고 30이면 충분해.
10개씩 있으면 충분해요. 와, 10개, 22개 개꿀이고요. 자, 여기서 금기 하나가 만입이에요, 만입. 금기 하나가 만입. 자, 이렇게. 그리고, 여관에서, 하나 차고. 요런 식으로 돈을 버는 게 가장 빠르게 벌 수 있는, 쉽고 빠르게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빠르게 벌 수 있는 방법, 쉽게 벌 수 있는 방법? 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해야지 돈을 좀 쉽게 벌 수 있어요. 자, 이제 그거 겔리스 하나 사볼까요? 겔리스 하나 사보자. 이게 베네치안 겔리어스거든요? 베네치안 겔리어스인데 61,440님 가지고 49,643 49643 49643 49643 자, 요거를 이제 카카오호로 합시다. 요거를 이제 아니다, 이거는 요거는 앨리스로 하자. 이거 어차피 나중에 다 팔아 치워버릴 거예요. 갖다 버릴 겁니다. 자, 앨리스. 정치인 이름은 안 적습니다. 무서워서 안 돼요. 자, 일단은 자, 제가 이거 최소 그게 선원이 몇이었을지 자, 앨리스호가 피로 운항원이 60명이죠 60명을 갖다 고용을 해야 돼요. 헌터가 돼.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되냐? 바로 여기서 선장 변경, 앨리스호를 갖다가 태초화 운영을 해. 자, 그리고 충무원 비율을 갖다가 이렇게 운항에다가 싹 몰아줘요. 운항에다가 싹 몰고 자, 이러면은 효과가 좀 나오죠. 인사 변경해서 부선장 안소니 존슨 자, 요러면 이제 완벽하고요. 그래서 70리까지 올려달라고? 지금 선 넘는데? 자, 여기서는 한 커티비에다가 그러면은 아테네 왔다 갔다 하기에는 충분한 돈일 거고요. 그러면 교역소로 가요. 그래서 면세증 가지고 민간에 갔다가 친구들 사줍시다. 앨리스호에다가 싹 실어주고 카카오에다가도 싹 실어주고 좋아요, 완벽해요. 아니 케빈도 만류 뭐냐 케빈도 탈출하려고 한다고? 자꾸 카카오 TV를 탈출하려고 하는데요?
카카오 TV 오를 갔다가 탈출하려고 하는데 아무야 보면 존나 좋다고요? 자꾸 카카오 TV 오를 갔다가 탈출하려고 합니다 애들이. 계속 급여를 올려달라고 그러네. 자, 앨리스호에 있는 거 갖다가 싹 팔아주고요. 자, 여기 있는 것도 싹 팔아주고 카카오 TV 오에 있는 거 팔아주고. 자, 지금이 살 때입니다. There's none to fear with the claim for sharing all in you. Sentiment me my money and take us to. 어, 아롱소도 자꾸 나가려고 그러네. 아, 이거 왜 이렇게 그거지? 애들 이렇게 가출하려고 하냐 자꾸. There is here like things up there. Do a singing and ringing the blues tree. Compliment open to one and make our fantasy under orderly. Our empty eyes, the kind that comes from little sensory romantic complicity. 여태 트위치로 봤다고요? 잘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다 트위치로 넘어가세요. 카카오는 지금 네, 이미 다 침몰을 했습니다. 이미 다 침몰을 해버렸어요. 이제 그 전설 속의 아틀란티스? 네, 거기처럼 완전히 지금 바닷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샥 찍어놨고. 아, 저도 카카오 탈출했다고요? 좋죠. 확실히 이게 외전이 더 부금이 좋테니까. 계속 남고 싶대. 미쳤나봐 얘들. 야, 그만 남고 싶어해. 이 정도 돈 줬으면 됐잖아. 아, 겔리스가 없네. 이거 겔리스를 사야 되는데. 배치한 겔리오스를 사야 되는데. 배치한 겔리오스. 남게 한 다음에 다시 고용 가능하냐고요? 가능할걸요? 가능하긴 한데 귀찮잖아요. 자, 여러분들 거의 한 150원에 산 거 지금 330원에 팔리는 거죠. 두 배 이상 가격으로 팔리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와, 금괴 들어오는 거 봐. 미쳤어. 금괴가 쭉쭉 늘어야죠. 그냥 일단 기다려봐. 일단 조선 사업. 조선. 오케이. 잠깐만 그거 사러 갈게요. 그러면은 기다려봐. 여기 주랑 와가지고 좀 해주고. 저기 뭐냐, 베네치아 가면은 베네치아 갤리오스 있겠죠? 여기서는 겔리스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갖다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어제 축구 보셨나요? 뭐 그러고 보니까 오늘 축구 얘기를 안 했네. 축구 그냥 개발렸던데 보니까 장난 아니었어요. 갤리스 오케이 여기 있다. 자 갤리스 요거를 갖다가 하나 사줄게요. 5229 아무도 부정의 아이콘 아무가 봐서 망한 것 같다고요? 아, 제가 저번에 그분이 온드라스전 봤을 때는 잘했는데 5229 There is he Like things up there Do a singing and ringing the blue string compliment 자 그리고 중고사 하나 더 사 갤리스 하나 더 사 Our fantasy Under orderly Our empty eyes The kind that comes from little sad Serene If one is told, make the greeting consulting or never reminisce. 좋죠? 네, 자 일단은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보세요. 자,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두 번 안 보여드립니다. 자 일단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한 턱을 내요. 한 턱 쫙 내주고 선언 고용 익명의 선언 딱 모아주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앨리스에 있는 거 앨리스 60명 자 그리고 카카오 TV에 있는 거 40명으로 줄이고요 자 카카오 60으로 그리고 60으로 해주고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카카오호를 갖다가 케빈 니가 하고 장 니가 하고 그리고 인사 변경 라울 피치 자 일단 이렇게 생겨줄게요 생겨주고 승무원 비율을 갖다 바꿔줘요 문항에다가 갖다 그죠? 네 맞아요 오케이 좋아요 야 이거 선장이 네 태초 디제스터 이 친구가 네 생각보다 너무 느린데 구리네요 속도가 많이 안 나오네 선장이 속도가 제일 느린데 다른 애들은 속도가 빠른데 선장이 속도가 느리네요 자 그리고 여기 온 김에 뭐 해야 되냐 잘 보세요 여기 온 김에 그것도 하자 자 예금 싹 자 출금을 해갔다가 1024 출금해요 자 1024 출금해가지고 자 기부 자기의 전 재산의 절반을 갖다 기부를 하면은 운이 늘어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갖다 운을 좀 올려줘야 돼요.
분이 올려줘야지 여행할 때 뭐냐 죽을 위험이 좀 줄어듭니다. 자기의 전재산에 가지고 있는 전재산에 절반씩 기부를 하면은 운이 쩍쩍 늘어나요. 여러분들은 네 뭐냐 신을 믿으세요? 이게 조금 귀찮은 작업이긴 하지만 네 해줘야 돼요. 자꾸 진짜 밖으로 나와버리네. 그래픽 사양돼서 나왔겠죠 당연히? 네. 이 그래픽으로 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플스판이면은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항해 여러분들 항해 게임들 중에서는 이제 이런 그래픽이 차라리 감성에 또 있지 네. 완전 풀3D로 약간 네, 저번에 했던 폴아웃이나 아니면 뭐 다른 것처럼 이렇게 나오면은 항해하는 감성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이게 차라리 이런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더 기부해 미친 듯이 기부해 미친 듯이 나중에 돈이 많아지면은 네 이게 금괴 100개 이상은 아마 못 집어넣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괴 100개가 넘어가 버리면은 네, 돈을 울며 겨자먹기로 몇백 개씩 네, 금괴 몇백 개씩 꽂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돈이 적을 때 미리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 미리 가가지고 기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round of feelings meet in delightful to share, to love, to seek. There's answers, won't you pick? Excavating notions through them I sense see the world of make-believe.될 거예요. 네, 요 정도면 아마 될 겁니다. 자, 이제 은행에서 돈 다 꺼내. 꺼내고. 자, 이제 여기서 정성껏 한번 가봐요. 인생은. 자, 뭐랄까요? 당신의 인생은 눈부신 성공이 약속되어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딱 요게 뜨면은 이제 여러분들 강운이 됐다는 얘기예요. 타이즈에 나오는 회장처럼 됐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인 충성을 가지고 있대요. 동료 한번 볼까? 잠깐만. 우리 영원한 우리의 동료 안소니 존슨.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오,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있대요. 아주 좋은 동료로군. 자, 그럼 이제 출항. 오케이. 자, 여기서 일단 기항, 기항에서 자 교역소. 자, 미술품 지금 살 때죠. 자, 여기 이렇게 한번 쫙 채워주고. Here, so near. 쫙 채워주고. There's none to fear with the playing for Sherry Pauline. 돈이 생각보다 부족한데요? 나 아직 돈이 이렇게 많지가 않네. 네, 세 개를 다 채울 수는 없네. 자, 여기서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해서 나누기 그리고 영상원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네, 여기 가서 풀어드릴게요. 이거예요? 저렇게 바뀌었다고? 대항해 시대가 저렇게 바뀐다고요? 요런 감성이면 나쁘지 않다. 이런 그래픽이면 나쁘지 않은데요? 아, 개발 중인 거예요, 지금? 이거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게임입니까, 이거? 아, 모바일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 요즘에 모바일로 안 나오면 바보지. 모바일이 역시 최고죠, 여러분들, 요즘에는.
저기도 막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막, 네. 교양 물품을 강화해보세요 하면서 강화기에다가. 이제, 성기사의 검을 강화해보세요. 막, 그냥 성기사 세트 막 해가지고 막, 네. 11만원짜리 막 이렇게 나오고. 대포를 강화해보세요.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하면서 대포 막 부서지고 막, 네. 그런 거 아니겠죠? 자네! 대포가 영광이구만! 강화를 한번 해보시게. 여기 강화기가 있네. 자, 이렇게 미술품 팔아주고요. 자, 면세증 유지되는 동안 계속 네, 거래를 해주면 돼요. 면세증이 아마 한 달 정도 유지, 한 달이었나? 세 달이었나? 그 정도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유지되는 동안 이렇게 비싸도 사요. 그러면은 이제 미술품 가격이 훅 더 떨어질 거예요. 자, 매각 팔아주고. 그래도 야 비싸다고 하는데도 여기 이제 더 비싸게 팔리네. 미쳤네. 자, 미술품 가격이 미쳤죠. 지금 엄청 떨어졌죠. 자, 요럴 때 이제 자 맥스로 땡겨줘야 돼요. 네, 여기도 미술품 맥스로 땡겨주고요. 자, 이런대로 괜찮은 가격이군요. 자, 쫙 땡겨주고. 자, 돈이 이제 미친 듯이 벌릴 거예요. 예, 돈 진짜 미친 듯이 벌릴 겁니다. 대치한 갤리어스 3대 가지고 지금 네,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엄청나게 돈이 벌릴 겁니다. 항구 독점 과금 승부? 그거 좋네. 예, 네, 여러분들 막 길드마다 이제 항구 먹는 거예요. 항구를 갖다가 전 세계 이제 항구들을 갖다가 하나씩 먹는 거예요. 이제 뭐냐 일본이나 뭐냐 한국이나 이런데 미국이나 이런데는 진짜 네, 치열하겠죠. 네. 1위 길드, 2위 길드, 3위 길드가 막 다 먹어치우겠죠. 돈으로 투자 오지게 해가지고. 가운데 먹는 사람이 짱인 게임 하고 있다고? 무슨 게임인데? 자, 일단은 이렇게 융단 또 사주고요. 융단 또 사주고. 융단 또 사. 제가 볼 때는 금괴를 갖다가 한 300개? 금괴 한 3,400개 모으면은 제가 볼 때는 엔딩까지 문제 없거든요. 돈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네. 아무리 돈이 막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해도 금괴 400개까지 되진 않을 거거든요. 이 정도 아마 충분할 거예요. 이거 이 지금 이 노래 있잖아요. 이 노래 리메이크해서 나오면 대박 난다. 모바일 게임.
to a singing and ringing the blues. 그지 않을까요? 한국 들어가면 이제 방탄소년단 노래 나오고 일본 들어가면 AKB나 아니면 뭐 베이비메탈 뭐 이런 노래 나오고 아니면 뭐 애니 노래 같은 거 나오고 그리고 이제 딱 유럽에서는 네, 유럽이나 이제 지중해 쪽에서는 네, 이 노래 딱 나오고 그리고 저기 네, 미국 쪽에서는 뭐 네, 무슨 노래 나오면 좋을까 재즈나 아니면 뭐 클래식 같은 거 네, 나오면 대박 나겠죠? 칸노 요코요? 칸노 요코? 자 일단은 교역소 가지고 내가 자 카카오 리신 앨리스 지금 다 지금 열심히 교역하느라고 네 열심히 노동하고 있죠 열심히 일하면서 예술품 열심히 교역해주고 있어요 은단이랑 잠깐만 자, 면세증 다 떨어졌네요. 면세증 다 떨어졌으니까 면세증 좀 사러 가자, 일단. 면세증 사러 갈게요, 면세증. 자. 면세증 사러 가자. 면세증 한 번 더 사야겠다. 지금 돈이 살짝 부족하네. 이 정도 돈으로는 지금 살짝 부족해요. 그래야지 이제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어. 여기로 가면 되죠? 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자, 여기 면세증 해주고 망원경 아, 술집이 아닌데? 네, 스피드런은 아니고, 네, 스피드런은 아니고요. 이게 뭐냐, 켜낭 한다고요, 켜낭. 네. 현지 여왕까지 한다고 지금 켜놓은 거예요. 국내 시장은 좁아 터졌으니 해외로 가야 된다고요? 치킨 시식은 언제 하시나요? 물어보셨는데 치킨 시식은 아직 제가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좀 이따가 하지 않을까요? 한 8시쯤에 시켜서 먹을까요? 8시? 8시쯤에 시켜가지고 9시쯤에 딱 먹으면은 네, 저녁에 먹는 치킨이 이제 밤에 먹는 치킨이 아주 맛있는 치킨이죠? 근데 10시 정도에 먹는 치킨이 가장 맛있는 치킨이긴 한데 그때까지 가면 너무 배고플 것 같아. 어머 얼굴이 살짝 살이 오른 게 뱃돼지가 불렀다고요? 아 제가 밖에 안 나가서 그래요. 네. 배가 부른 건 아니고 네, 먹는 건 똑같이 먹는데 이제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조금 돌아다녀야지 이제 좀 그 뭐냐 이게 유지가 돼 몸매가 유지가 되는데 아예 밖에 안 나가니까. 아예 밖에 아예 안 나가요. 아예. 코로나 너무 무서워가지고 밖에 아예 안 나가. 다음 부스에서 PT 100개만 해보라고요? 싫은데요? 내가 왜? 그런 생산성 없는, 네, 쓸데없는 일을 제가 왜 합니까? 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는 그래도, 네, 바깥 풍경이라도 구경하고 사람 구경이라도 하고 그러지.
암무사에서 피케 하면은 대체 네. 아무런 네, 이득이 없죠. Me my money and take us to fairyland. 아, 하루 30분 운동이요? 진짜 그거는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하루 30분 아, 자전거 돌리는 거 다시 해야 되나? 자전거 사놓고 돌리질 않고 있어요. 그냥 옷걸이가 돼버렸어. 빨래 널었는데 네, 쓰는 그 옷걸이 같이 네, 돼버렸습니다. 집에 사이클 있거든요? 아,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고 사놨는데.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큰일 났네. 금괴 한 200개만 모으자. 네. 300개, 400개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네, 많이 나가는 것 같고 금괴 한 200개만 모아도 제가 볼 때 충분할 것 같아요. 네. 모자르면 또 그때 더 하면 되죠. 대충 이거 앨리스 카카오 리신 여기다가 네, 독해놓고 네. 나중에 또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또 하면 금괴 다 200개까지 하면 더 하고 싶은데 귀찮네요. 하려고 했는데 대충 링피트 10분만 해도 땀 확 난다고요? 저는 걷기만 해도 땀 나던데 지금 살이 너무 쪄가지고 살이 너무 쪄가지고 걷기만 해도 땀이 막 내 육수처럼 막 줄줄 흐릅니다. 자 일단은 아 금괴 아직 부족하네. 조금만 더. 200개는 모아야지 200개. There's none to fear with the blame for sharing all in you. Sentiment me my money and take us to fairyland. 밤되면 들어가야 돼요. 밤되면은 뭐라고요? 저 키 160 아닙니다. 네 167이에요 167. 자 용단 한 번만 더 사고 이제 갑시다. 용단 한 번만 더 사고 이제 출발할게요. 나레알 만들어 갈 거. 나레알. 자 여기다가 일단은 메가 싹 매각해주고 싹 매각해주고 싹 매각해주고 오케이 됐어. 자 이 정도면 됐고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서
Sherry calling you Sandy man Me my money 어 여기 도크가 안 되네 여기는 Us to fairyland 일단은 There is here Like things up there Do a singing and ringing the blues string compliment. 일단 제노바로 가가지고 그러면 될 것 같아.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왜 메일 보냈다 확인해라 게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이제 트위치 스트리머 될게요. 이제 네 PD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트리머라고 불러주세요. 자 여기다 기안 이렇게 레벨업 좀 하고요. 도크. 자 도크를 해줘야겠죠. 비치는 뭐야? 보안. 현장을 좀 바꿔줄게요. There's none to fear with the blame for Sherry calling you sentiment. Me my money and take us to fairyland. 앨리스, 기다려봐. 카카오부터 일단 넣고, 자 그 다음에 앨리스 그리고 앨리스. Like things up there, do a singing and ringing the blues. 불러주겠습니다. 아, 그런 수 안 하는 거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제 기본적인 아이템들을 구매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을 시작할 준비가 갖춰진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게임을 시작할 준비가 갖춰진 겁니다. 일단은 아까 전에 네, 제가 운 노가다 다 해놨죠? 운 노가다 다 해놨고 자 이제 해야 될 게 있어요. 네,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일단 네, 뭐냐 엔터프나 아니면은 그 주변에 암스테르담 뭐 엔터프 뭐 네, 거기쯤에 가가지고 투자를 해줘야 돼요.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가치, 공업가치를 1000까지 찍어야 됩니다. 1000까지 찍고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게 그래 라레알 건조하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두 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리스본 가서 육분이 하고 이런 것들 좀 사주고 육분이 같은 거 사주고 네, 그렇게 일단 진행하도록 합시다. 아니 해빈 피시자도 그래 심리부를 올려달라고 급여가 너무 적었구나.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라레아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자, 여완 잠깐 갔다가 아이템샵. 자. 마음경은 있고 6분이 이거 하나 사줘야겠죠? 사주고 자 단도 뭐야 이거 못 팔아? So near There's none to fear With the blame for Sherry calling you Sentiment 계속 남고 싶대? Me my money And take us to fairyland 못 빼네 나중에 바꿔야 되나봐요 카카오 TV를 지켜달라고요? 저는 이제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지킬 수 없어요. 자 일단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가면 되죠. 자 여기도 한번 해볼까? 여기 상류.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엔트어프. 엔트어프항에다가 투자를 해. 여기서. 어라? 투자해 주시는 겁니까? 자, 이렇게 투자를 해주고요. 그리고 저, 뭐냐. 선소. Playing for Sherry Pauline, you sentiment me my money and take us to fairyland. 자, 2시 될 때까지 새벽 2시. There is here like things up there. Do a singing. 아, 여기 면세증을 파네. 면세증 H. 네덜란드 정부가 자국 영내에서 면세를 인정하는 허가증. 쥐약. 쥐약을 갖다가 한 3개 정도 사놓을게요. 그러니까. 보라시티 사람들이 너무 성격이 안 좋다고요? 어, 라울도 말리, 어, 뭐냐, 가려고 하네? 왜 그래? 엔터팡에다가만 투자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기다려. 네. 자, 여기서 이렇게 기다려주면 돼요. 시간이 가는 걸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러다가 스트리퍼가 되는 것도 식상하지 않나요? 맨날 네, 스트리머 얘기하면 뭐 스트리퍼 스트리퍼 얘기하던데. 그거보다 더 참신한 거 없습니까? 그러면은 크리에이터로 갈까요? 스트리머 스트리퍼 받고 네, 크리에이터. 창조주가 스트리트 파이터 하자고요? 좋다. 요렇게 그 뭐냐 일수를 이렇게 늘려주면은 늘려줘 애들 레벨업을 그냥 쭉쭉 해요. 쭉 하는데다가 일단 한 달이 딱 이렇게 지나면은 바로 일단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주고요. 자, 이러면 이제 투자가 네, 다 끝났죠. 투자가 다 됐으니까 이제 다시 투자해줘요. 투자 금액이 다 들어갔으니까 투자를 다시 해줘요. 자, 공업가치도 투자를 해줘야겠죠. 조선소 투자를 해줘요. Here, so near. There's no. 그리고 한 다음에 다시 교육소로 들어가. 다시 출장소로 가요. 네. 다시 대기. 자, 한 달 또 기다리면 돼요. 개꿀이죠? 네, 그죠. 아, 영상원 감사합니다. 마지막 황제가 누구지? 영상원 감사합니다. 청나라 마지막 황제예요? 아, 이거 떨어지는 거 상관없어요. 30일 동안 일단 대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뭐냐 공업 투자랑 상업 투자랑 하는 게 이제 그 뭐냐 다시 투자를 하려면은 30일이 지나야 돼요. 달이 넘어가야 됩니다. 달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달 기다리는 거예요. 한 달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투자하고 한 달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투자하고 천천 만들면 이제 여신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여신상을 뽑을 수 있어요. 여신상. 여신상을 뽑기 위해서 지금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초반에 이제 진행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한 다섯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이제 빚 독촉해가지고 초반 자금 마련하기. 두 번째가 이제 뭐냐 교역해가지고 자금 마련하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엔터프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 10을 만들고 싶으면 10을 만들고, 아니면은 그 뭐냐 저 뭐냐 베네치안 길리어스 만들고 싶으면 베네치안 길리어스 만들고, 아니면은 뭐 라레아를 만들고 싶으면 라레아를 만들고, 천천 만들어가지고 공업투자를 해가지고 네. 거기다 이제 여신상까지 박아 넣어야겠죠. 여신상까지 딱딱 박아 넣으면은 예, 그러한 다음에 이제 금괴 200개 딱 한 200개 모아주고 요 정도 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배 만들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배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만약에 세 개 주라고 싶다 그러면 라레아를 한 두 개 정도 만들어야겠죠. 그러한 다음에 그냥 전쟁을 할 거면은 뭐 갤리스든 뭐냐 베네치안 갤리어스든 10이든 네, 해가지고 만들고 그렇게 해야겠죠. 투자를 조금 더 해줘야 되네요. 투자를 한 만 원만 더 해줘. 만 원 정도만 더 해주고,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여기 다 남고 싶대 애들은. 이거 선장이 마음에 안 드나 본데요. 계속 남고 싶다고 그래. 그리고 이렇게 기다려주면서 네, 이렇게 한 30일씩 기다려주면서 이렇게 네, 배 위에 이거 그냥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으면은 레벨업도 잘 돼요. 레벨업도 잘 됩니다. 이러면 좋죠. 아무래도 진행하기 좀 더 편해지겠죠. 이제 막 뭐 세계줄을 하든 뭐 이제 적들을 털고 다닌다 하기 전에 네, 이렇게 해주면은 좀 편해지겠죠. 아 그리고 그것도 해야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 네, 교회에서 가문 만들기. 교회에서 아까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1024고유들을 갖다가 1024닙을 갖다가 가져가가지고 여기 은행에서 출금을 해가지고 1024닙에서 이제 반으로 나누고 해가지고 기부를 하면은 전 재산의 절반씩을 기부를 하면은 운이 조금씩 올라가요. 운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강운이 될 때까지 해주는 거예요. 한 이틀 정도 은행이랑 교회랑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를 하면은 가운이 돼요. 이틀 정도. 딱 그렇게 하면은 그 다섯 가지를 다 하면은 이제 게임 진행 준비 끝난 겁니다. 아 어제 아픈 게 아니고 어제 점심 때 해가지고 저녁까지 했죠. 저녁까지 하고 네 축구 보러 갔습니다. 어제 폴아웃 했어요. 폴아웃 이제 성인 모드 한번 깔아보고 해보려고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구경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맛인지 내일 쉬는 동안 한번 맛 좀 봐야겠다. 아 어제 근데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다 져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방송이 나을 걸. 깜짝이야. 내려봐, 괜찮아. 카카오 폐쇄 결정의 날인가요? 네, 맞아요. 8월 되면 이제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가죠. 오케이. 여러분들, 상업가치, 공업가치 지금 다 1000 찍었죠? 1000 찍었어요. 자, 이러면 이제 저장을 해.